자, GV038 차량 새로운 전기 장치 모드 짠. 아트24 채널 최초 새로운 전기 장치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창한 봄날 아트원 출고 차량들이 계속 대기 중인데요. 역시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전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프로 유선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즉 시동을 틀어놓으면은 비행기 소리, 기타 여러 가지 잡소리가 있었는데 어떠신가요? 마이크 이렇게 차고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출고되는 차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부 쪽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스노우 화이트 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젯 선팅 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역시 측면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만하고요. 자, 후면 쪽도 한번 더 비춰보면은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의 자랑, 즉 보조 제동 등의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본 차량은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GV038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운전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이렇게 열어보면은 짜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코튼 베이지 실내 컬러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원하는 실내 컬러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라고 설명 덧붙입니다. 자, 본 차량 작업 내역. 조수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일렬에는 이렇게 목쿠션 두 개, 리무진 시트는 제외를 했고요.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에 살펴보았고요. 당연히 2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바닥부터 갑니다. 이렇게 바닥 쪽에는 누티크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열 그리고 3열까지 전체 요트 바닥이 이렇게 깔려있고, 살짝 올리면은 이제는 유튜브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어떤 모드인지. 즉 둘둘, 그리고 황제 전동 침대 시트 2인승, 그래서 둘둘둘 6인승 승차 모드를 유지한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헬기 소리가 나는데 잠시 멈췄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대전에는 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헬기도 자주 지나가고 해서 방송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 이어나가겠는데요.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블랙 하대, 상대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열기는 물론 한기, 햇볕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요. 당연히 차박 캠핑 시에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늘 설명하듯이 아트원만의 자랑,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자체 배터리로도 구동을 할 수 있고요. 역시나 웰컴 등 후사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복통과 자체 스피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순정 LED, 그리고 센터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의 색상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의 디자인, 실내 하이루프 디자인도 자랑할 만하고 기아 순정과 당연히 비교 환영하고요. 특히 에어 공조 덕트 펠리세이드 확산형을 적용해서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빨리 실내 골고루 퍼지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 측면에서 이렇게 1열, 2열 비춰봤습니다. 다음은 후속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어떤지 저도 편집할 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현재 하늘에는 역시 경비행기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음성에 담길지 궁금합니다. 뒤쪽으로 가보시죠. 자, 후석 쪽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상부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 비춰보면은 아래쪽은 현재 3열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2명 그리고 2열에 독립시트 2명 그리고 3열에 2인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2명 즉 둘둘둘 6인승 승차 모드를 보고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침대 시트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침대 시트는 이렇게 수동 레버를 당겨 주시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 롱레일 사용해서 밀어주면은 이렇게 후석에 넓은 적재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캠핑 장비 등 여러 짐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전기 장치. 과연 오늘은 어떤 전기 장치가 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아트24 유튜브 채널 최초로 새로운 전기 장치를 보고 있는데요. 본 전기 장치는 보시면은 인산철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즉 무시동 히터 인버터가 빠진 기본 전기 장치를 했는데 그 이유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 보시면은 현재 전기 장치 쪽에 상부에 무시동 히터가 빠져 있습니다.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전면에 모니터를 구동할 수가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을 구동을 할 수가 있는 보조 배터리 전원 스위치고요. 더불어 USB 아울렛 그리고 C가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 설명드렸고요. 옆에는 아실 겁니다. 이제는 테일게이트 스위치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취침 시에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치 설명에 이어서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만 손가락 하나면 끝납니다. 즉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침대 모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타 소리 안 나죠. 전동 침대 시트는 총 6개의 모타로 구동되는데요.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늘 설명드렸다시피 등판만 뒤로 넘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층이 집니다. 많은 층이 지는 이유는 승차 모드 시에는 방석이 뒤로 빠지고 앞쪽이 올라간다는 것. 즉 침대 모드에서는 다시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줘야 되는데 역시 손가락 하나 되면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등판과 방석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열선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죠. 열선 작동 확인 여부 확인됩니다. 항상 출고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 습관 유튜브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 유선 마이크를 끼고 방송을 합니다. 자, 현재 상태는 1열과 2열에 승차할 수 있는 모드죠. 1열과 2열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에서 3열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되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즉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1열과 2열에 승차를 하고 후석에는 이렇게 침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헬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이크하고 헬기 소리하고 어떻게 섞이는지도 한번 같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이제는 연장 1750, 1850 전동 침대 시트를 시연을 할 건데요. 함께 가시죠. 자, 전동 침대 시트를 연장하기 위한 2열 시트 앞으로 당기기. 그 전에 이렇게 요트 바닥 설치할 때 평탄화를 해주는 작업도 요트 바닥 금액에 포함된다는 거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역시 등판 시그니처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판도 이렇게 전동으로 앞으로 접어줍니다. 앞으로 접어주는 이유는 침대 시트와의 간격을 더 벌리기 위해서 앞으로 접어주는 경우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는 많은 여유 공간이 남고 특히 언더서포트가 이렇게 접혀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언더서포트를 펴주면 당연히 침대의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침대 시트가 언더서포트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차박 모드에는 각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언더서포트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언더서포트를 올리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광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 자, 연장을 하려면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주면은 이렇게 공간이 더 확보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팔걸이 암레스트를 뒤로 가볍게 옮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시청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했던 과연 이 상태에서도 테일 게이트가 닫히는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테일 게이트 닫아보겠습니다. 자, 0425-7759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오늘은 이렇게 후석을 비춰보는데요. 현재 2열이 앞으로 당겨진 상태. 중간에 거실, 작은 거실에 신발 등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50 사이즈 구현한 상태고요. 자, 이런 공간이면은 두 명이 아늑한 공간에서 충분히 아주 단잠을 잘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4세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새들 브라운 컬러 시그니처 풀옵션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질이 좋을지 저도 계속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스타리와 비교 구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영상도 참조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유튜브 영상 마치겠습니다.